안녕하세요. 필승모터스 곽대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 앞에 보이시는 소나타 차량을 오늘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준비를 하였는데 와, 이 차량은 꼭 우리 구독자님께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도 너무나도 좋고요. 빠진 옵션도 정말 없어요. 이 차량의 스펙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대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CVVL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2년 10월 등록에 2013년형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11만 킬로 정도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핸다 한 군데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 그러나 더욱더 좋은 점이 하부에 미세 누유 한 방울도 없는 올 양호 차량으로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모던 등급이면 프리미엄 아랫단계로 상위 트림에 속하는 등급입니다. 상당히 높은 트림으로 또 다양한 옵션 가진 겸비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연비는 한 12km대로 이 소나타 차량도 뭐 적지 않은 연비를 보여주는 데다가 굉장히 또 많은 판매가 이뤄진 차량 중에 하나예요. 그랜저 다음으로 또 소나타 차량도 굉장히 많은 판매가 이뤄진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가격이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이 차량의 가격은 우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한테 73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700만원대 이 소나타 차량 제가 초반부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내 내외관 컨디션 보시면은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저와 함께 외관 내관 옵션까지 모두 확인해 보시죠. 네,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실 텐데 천장부에는 네,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전면부 쭉 보셔도 관리하기 쉬운 타입의 다크 그레이 색상을 가진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차량이고요. HID, 순정 HID까지 들어간 데다가 와, 이 전조등 상태가 거의 신품급입니다. 마치 그 변경을 해놓은 것처럼 안에 먼지 한 톨조차 잘 안 보이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간 주행등도 확인 가능하시고 전방 감지기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컨디션적인 부분은 조작면도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지금 전조등 상태 보셨을 뿐더러 너무나도 지금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 타이어 트레드, 타이어도 좋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는 7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휠 관리도 잘 되어 있죠. 네, 휠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이 차량은 휠 사이즈는 17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전혀 긁힘조차 없는 컨디션을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앞 핸더부터 뒤 핸더까지 측면부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광택도 너무나도 잘 나있고 깨끗한 도장면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쪽에는 정말 작은 리터치와 문콕은 보이지만 영상이 안 잡힐 정도예요. 이렇게 봐야지만 보일 정도의 흠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현재 90% 정도 남아있습니다. 타이어 걱정 없으시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이전 차주분의 운전 실력을 알 수 있듯이 정말 운전을 잘하신 분 같아요. 깔끔합니다. 후면부로 넘어오셨는데 후면부도 후미등도 깔끔하게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감지기 카메라 모두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 이런 엠블럼 하나하나도 굉장히 광택도 잘 나있고 썬팅지도 기포 자국 없고 와,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지금 굉장히 깔끔하단 말을 또 제가 버릇처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직접 오셔서 보시면 제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트렁크 공간을 오픈을 했는데 토일 매트가 네, 추가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드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트렁크 부분도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709 스페어 타이어 확인 가능하시고요. 어떠한 수리 흔적, 부식 흔적 전혀 없습니다. 네, 운전석 방향 컨디션도 보실 텐데 네, 휠부터 보시면 휠 정말 깨끗하죠. 네, 휠 정말 깨끗하고 뒤 핸더부터 앞 핸더까지 측면부에서 쭉 살펴보시면 이쪽 부분 굉장히 깨끗합니다. 반대편 부분보다도 더욱더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리피터도 습기 하나 없이 깔끔하고 마지막 운전석 휠 보시면은 지금 이러한 지금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외관을 가진 차량입니다. 대체적으로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제가 특별히 콕 집어드릴 만한 지금 곳도 없었고 휠도 좋고 타이어도 좋고 소모품 걱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2열 시트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2열 시트로 오픈을 했습니다. 실내 공간도 상당히 청결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쪽에는 지금 팔걸이 부분에 이 가죽 조금 눌림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찢어졌다거나 뭐 해짐이 크게 갔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팔걸이를 내렸을 때 가죽이 이쪽 부분에 튀어나와 있어서 조금 자국이, 눌림 자국이에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차량 실내 냄새도 담배 냄새 없이 아주 깔끔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코일 매트 장착되어 있고요. 뒤쪽에 공조기 또한 확인됩니다. 네, 이러한 지금 컨디션을 확인했는데 도어 트림도 보시면 2열에 열선 시트 들어갑니다. 2열에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손잡이 부분 보시면 이 우드 포인트의 디자인 또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1열 시트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열 시트 오픈을 했습니다. 1열에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모두 들어가는 타입의 소나타 차량이고요. 운전석 시트 가장 손상이 일어나기 쉬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청결하죠. 지금 이렇게 맞배기로 1열 시트 공간과 도어 트림까지 모두 확인 중이신데 정말 깔끔하죠? 네. 이런 뭐 플라스틱 까짐조차 지금 없는 컨디션을 보여주는 차량이에요. 자, 왼쪽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는 계기판 밝기 조절과 VDC 차체조 버튼 풋브레이크 형식의 차량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외관과 간단하게 실내 컨디션을 확인해 보셨는데 실내 타서 옵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키는 이러한 식으로 스마트 키 들어가 있고요. 버튼 시동 들어가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주시면 자, 버튼 시동 컨디션도 보세요. 엄청 깔끔하죠? 네, 버튼 한번 누르면 이렇게 시동도 한 번에 너무나도 잘 걸리고 있고요. RPM 대역대도 일정하며 계기판 경고등 또한 전혀 표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행거리는 113,098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차량 지금 계기판 상태도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핸들 쪽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핸들 커버를 사용하시면서 이용을 했습니다. 안쪽에도 컨디션을 보시면 안쪽에도 지금 상당히 컨디션적인 부분 좋습니다. 이쪽 이렇게 제가 까서 보여드리면 굉장히 깔끔하죠? 까짐이 있어서 장착을 하신 게 아니라 관리하시면서 타시려고 네, 이렇게 지금 핸들 커버를 끼우고 사용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청결하신 분 같습니다. 네, 핸들에는 오디오 볼륨 조절 컨트롤과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블루투스 버튼, 그 다음에 이제 핸들 감도 조절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모드라고 해서 스포츠, 컴포트, 노말 이 세 가지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 라이트 들어가시고요. 네, 천장 부분도 보시면은 천장 부분 컨디션도 크게 오염된 부분 없이 네, 아주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A필러 쪽에는 이렇게 포인트를 준 점이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자,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데 제가 작동을 해보면 이렇게 작동되는 모습을 보셔도 어떠한 잡소리 없이 레일 꼬임 없이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2채널 블랙박스도 아주 깔끔하게 출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보시면 어떠한 본드 자국 전혀 없고요. 그리고 8인치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틀란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터치를 제가 해보면 네, 터치 안 되는 구간 없이 네,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후방 카메라를 보여드리면 후방 카메라 두 곳에 표기가 되고 있네요. 핸들을 돌려보면 주차 어시스트까지 모두 표기가 되고 있고요. 8인치 내비로 지금 현재 사용하셔도 전혀 무리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디오를 보시면 오디오도 상당히 잘 출력되고 있고 뭐 블루투스 기능 그 아래 하단부에 뭐 시계, 그 다음에 공조기,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에어컨 히터 저희가 사전에 미리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시고요. 그 아래쪽에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모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곳곳에 수납 공간도 이렇게 컵홀더까지 모두 구비가 되어 있고 기어 노브 쪽 컨디션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어 변속을 제가 좀 해보면 후진 전진 하드림 잠시 카메라 주시겠어요? 자, 제가 기어 변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진 후진 자, RPM 대역대 구독자님들 한번 봐보세요. 와,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 자리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미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어떠한 충격음은 당연히 없습니다. 감지기 온오프 기능, 액티브 에코 기능까지 모두 들어가 있고요. 콘솔 박스도 보시면 콘솔 박스도 까짐없이 좋습니다. 1단과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콘솔 박스 안도 깨끗합니다. 심지어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쪽 안쪽 보시면 설명서, 재떨이까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기능적인 부분들 모두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다양한 옵션과 그 다음에 컨디션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좋아요. 깔끔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내리셔가지고 엔진 소음은 어떨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엔진 소음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진 소음까지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 차량 오늘 어떠셨나요? 정말 옵션 많고 깔끔한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은 현대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CVVL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2년 10월 등록, 2013년형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굉장히 짧습니다. 11만 킬로 정도밖에 주행을 안 한 차량이고, 하부에 미세누유 단 한 방울 없는 올 양호 차량으로, 옵션 많고 깔끔하고 성능 좋은 이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추천합니다. 이 차량 73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관심이 있으시거나 차량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방문 환영입니다. 이상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모터스 곽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